이 음악 들으시면은 한 장면이 떠오실 겁니다. 영화 러브스토리의 주제가인데요. 눈밭에서 젊은 사랑하는 남녀가 뒹구는 모습. 요즘처럼 여름 더위가 성큼 다가온 때에는 이 음악 들으면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을 방법이 없겠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길래 이런 러브스토리 음악을 저희가 소개해드렸을까요? 순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이 저 미국에서는 현충일에 해당되는 날이었죠? 네, 매월 넷째, 매년 5월 네. 넷째 목요일이 바로 네. 메모리얼 데이, 월요일이죠. 월요일? 네, 저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 우리나라에는 현충일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영상을 공개할 텐데요. 아주 각별한 참전 용사 얘기를 꺼냈잖아요. 네. 그분 얘기를 좀 소개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좀 워싱턴 외곽에 있는 알링턴에 있는 그 국립묘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연설 내용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Last night, the remains of Specialist Terry Gordon and five other American soldiers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The six were killed. When Joseph deployed to Korea, he told his young wife to remarry if he didn't come back. She told him no. She never remarried during those 63 years. And now, 96 years old, she was there to welcome him home. Sergeant Joseph Gant died. 네. 네. 아, 저분인가요? 네. 저분이 이제 한국 전쟁에 6.25 전쟁에 참전했던 조셉이라는 군인이고요. 네, 네. 그 조셉을 기다리면서 63년간 네. 수절이라는 표현을 써야겠네요. 네. 63년간을 수절한 미망인의 미망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예, 수절한 그 여성분의 얘기입니다. 저기 박수를 치고 있는 분이고요. 오바마 네. 대통령이 특별히 저분을 소개하면서 아 저분이 96살이세요? 그렇죠. 네. 저렇게 건강하세요? 네, 아직 정정한데요. 저런 네. 모습을 연출하면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네. 그 언제 어디서 죽었던 그 군인에 대해서 군인들의 유해 네. 피부 끝까지 가서라도 찾아오겠다 네. 이런 걸 국가의 모토로 삼고 있는데요. 63년 만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조셉 군인의 유해가 돌아온 걸 기념해서 이번 그 메모리얼 데이 때 저분을 기념하는 연설을 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 내가 이 한국이란 나라에 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돌아오지 않거든 재혼하시라 하는 남편의 말 듣지 않고 63년간 혼자 살면서 남편을 기다렸던 그 남편의 유해를 기다렸던 아내분 오바마 대통령이 현충일을 맞아서 참전 용사들에게 아주 귀감이 될 만한 얘기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그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